제가 오늘은 리커버리에 대한 저의, 그러니까 배정규의 박사학위 논문 및 후속 논문 세 편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의 맨 처음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적어뒀는데 그맨첫 문장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한 편의 논문이 나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사 논문 쓰겠다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 괴롭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1300여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척도 개발이 포함된 연구여서 설문 문항 수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껏 응답해 주셔서 좋은 척도를 개발할 수 있었고, 그 척도를 바탕으로 리커버리와 관련된 중요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많은 정신보건기관과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차 연구에서 40개 기관, 2차 연구에서 54개 기관에 설문을 배포하였습니다. 바쁘신 업무 가운데에서도 설문을 실시하고 회수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펜스 평정을 해 주신 전문가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 논문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논문은 하나는 2004년도에 제가 쓴 박사학위 논문, 배정규 2004 정신장애인의 제기 태도와 삶의 질이 제목입니다. 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요 2004년도에 쓴 논문을 제가 2009년도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그러니까 한국심리학회지에 이제 이것을 게재를 했는데요. 요 내용을 그대로 게재했는 게 아니라 이때의 자료를 다시 한번 재분석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2004년도에 발표하고, 발표할 때하고 결과가 조금씩 달라졌겠죠. 자료들을 조금 다시 한번 재분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빠듬어서 2009년도에 총 3편의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예, 그러니까 이 박사 논문 자체로 보자면 두 편의 논문이에요. 연구 1이 요 정신장애인 제기 태도 척도 개발이라고 하는 게 연구 1이고, 연구 2가 정신장애인 제기 태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연구 1, 2로 제 박사학위 논문이 나뉘어 있는데, 그 연구 1, 2를 각각 한 편의 논문을 해서 2009년도에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 안에, 그 전에 2001년도에 손명자 교수님하고 저하고 등등 같이 해서 그 만들었던 기능 평가 척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의 단축형을 요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거를 이제, 그 기능 평가 척도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자료로 분석해가지고 요 단축형을 만들어서 2009년도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셋, 총네 편의 논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은 시발점이고, 그것을 가지고 깔끔하게 요약 정리를 해서 낸게 2009년도에 나온 이세 편의 논문이기 때문에, 결국 요 2009년도에 나온 세 편의 논문을 가지고 이후에 후속 연구를 하시려는 분들은 여기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넘어갑니다. 오늘의 용어 사용입니다. 리커버리에 대해서는 흔히들 회복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제 논문에서는 재기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요건 오늘 제 강의를 쭉 들으시면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발표에서는 가급적 리커버리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 논문 전체의 내용에 재기라고 되어 있는 걸다 리커버리로 못 바꾸니까 재기라는 용어가 종종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 바꿀 수 있으면 리커버리로 바꿔서 제가 표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거를 용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앞으로는 리커버리라고 불러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외래어를 굳이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경우들,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리커버리도 그냥 리커버리라고 하면 되겠다. 리커버리를 회복이라고 번역할 때에는 이 용어의 뜻이 자꾸 왜곡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리커버리라고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재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다른 사람들이 저를 따라서 재기라고 번역을 해주질 않으니까, 그러면 그냥 리커버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이 학술 모임의 명칭도 리커버리 학술 모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먼저 이제 리커버리 개념의 등장에 대해서 제 2009년도에
배정규, 손명자, 이종구 이렇게 세 사람이 쓴 우리 흔히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에 본인의 이름을 나중에 박사 논문을 썼는 걸 나중에 학회지에 발표할 때에 본인의 이름을 맨 앞에 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지도교수의 이름이 들어가고 흔히 그게 관행이에요. 왜냐하면 이 박사 논문이라고 하는 건 본인 혼자서 노력해서 쓴 논문이 아니라 지도교수의 조력을 받아서 둘이 의논해서 같이 쓴 논문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과 지도교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구 선생이라고 당시 대구대학교에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교수, 지금도 이제 올해가 정년퇴직이죠. 그 교수, 같이 근무하던 교수인데, 이종구 교수가 제 논문 쓰는 과정에서 통계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도와줬어요. 나중에 2009년도에 제가 논문 발표할 때에도 그런 걸 도와줬고 해서 제가 이제 이종구 선생 이름을 넣었죠. 그래서 배정규 손명자 이종구에서 정신장애인의 제기 태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권 3호 811쪽에서 831쪽까지. 요때, 요 논문에 앞부분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리커버리 개념의 등장. 정신장애에 대한 개입 활동에는 의료모형과 재활모형이 있다. 의료모형은 증상을, 재활모형은 기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의료모형은 약물로서, 재활모형은 기술훈련과 지원으로서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켰다. 새로운 약물과 효과적인 재활개입법의 개발로 1980년대부터 정신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삶의 질이 이전보다 향상되었다. 또한 소비자 운동의 영향으로 정신장애인의 권익주장 활동도 활발해졌으며 많은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경험을 수기를 통해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자, 1980년대 미국에서 우리 정신장애인들의 수기, 그리고 가족들의 수기가 쏟아져 나왔다. 이걸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요 쏟아져 나온 거에 여러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특히 학회들의 협조도 큰 역할을 했죠. 각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학회들이 자기들 학회의 학회지에 매번의 학회지마다 수기를 한 편씩 실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첫 시발이 1977년도에 미국 정신간호학회에서 그 자신들의 학회지에 수기를 한 편씩 실어주겠다 해서 그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매달 나오는 학회지에 매달 한 편씩 수기를 실어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된 것이고, 이후에는 정신의학회, 또 이쪽 심리 학회, 그리고 또 사회복지학회 등등에서도 이렇게 수기를 실어주기 시작했죠. 그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자면, 앤소니는 소비자 수기를 검토한 결과, 앤소니가 1990년도, 이 앤소니의 논문이 되게 중요한데, 이 1990년에 쓴이 논문에서 소비자 수기를 검토한 결과, 질병에 대처하고 사회에 적응해가는 그들의 경험이 전문가들의 전통적인 가정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수기에서 소비자들은 증상이나 기능 그 자체보다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질병에 대처하고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는지, 그러한 심리적 변화가 그들의 질병과 사회 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묘사하였다 했고, 그래서 앤소니는 수기에 등장하는 리커버리라는 개념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 개념이 수기의 중심이 되는 핵심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학술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의료모형과 재활모형에 기초한 기존의 개입법들이 증상과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개인의 주관적 경험, 즉 리커버리 경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리커버리 경험에 대한 고려 없이 증상과 기능에만 초점을 둘 경우 그러한 서비스는 소비자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때로는 해로울 수 있다. 이에 앤소니는 소비자의 주관적 경험, 즉 리커버리 경험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와 이에 기초한 의료 서비스와 재활 서비스의 실천을 촉구하였다. 그래서 앤소니의 이 1990년도 논문, 그리고 1993년도 논문, 이런 것들이 기폭제가 되어서 그 이전까지는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은 이 단어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소비자들은. 그런데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연구를 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앤소니가 1990년도 논문, 1993년도 논문을 통해서 리커버리라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리커버리 과정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걸 연구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그런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리커버리 연구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리커버리 연구가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앤서니가 촉구했는 건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리커버리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리커버리 과정에서 리커버리를 촉진해주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리커버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촉구한 것이죠. 자, 이제부터 저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제 서론에 먼저 첫 번째 문제의 제기인데 방금 읽은 내용처럼 제가 서론에서 요 이야기를 하는 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개입 활동의 전통적 관점에 우리가 의료모형과 재활모형이 있다. 의료모형은 증상에 초점을 두고 약물로서 개입한다. 재활모형은 기능에 초점을 두고 기술훈련과 지원으로 개입한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기능이라는 용어하고 능력이라는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능력의 발휘를 기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발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능력의 발휘를 우리가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능력 자체를 높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기술 훈련이에요. 반복 연습이라든지 정보 제공과 반복 연습을 통해서 능력 자체를 높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지원은 능력의 발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서포트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념 재활 모형은 요두 가지 기술 훈련과 지원으로서 개입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199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관점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증거 기반 실무라는 관점에 등장했고 이것이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 이걸 근거 기반 실무라고 번역하죠.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죠. 뭐냐면 뭐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이런 또는 정신질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때 증거에 입각해서 뭐냐면 학술 연구 결과에 입각해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개입법들을 사용해야 된다. 효과 없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게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약물치료. 약물은 효과 있다. 그 다음에 심리치료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인지치료. 이거는 효과 있다라고 입증됐고. 그 다음에 가족개입법. 가족 교육을 해주고, 가족 상담을 해주는 이 가족개입법. 이런 거 효과 있다. 등등 해서 이제 효과 있는 방법들이 뭐뭐다라고 이제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증거 기반 실무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등장한 게 바로 리커버리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비자들의 수기, 자서전, 경험담으로부터 리커버리 모형은 출발했는데 1990년대에 처음 리커버리 모형이 등장했을 때이 증거 기반 실무를 주장한 학자들이 리커버리 모형을 공격을 했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불과 한 10여 년 만에 극복이 되었죠.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리커버리 모형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게 이제 입증을 한 거예요. 어찌됐건 이 리커버리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증상 및 기능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는데, 리커버리가 정신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 문제 인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목적은 이게 연구 1인데요. 리커버리와 관련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다. 척도 개발이 첫 번째 연구의 목적이고 두 번째 연구의 목적은 리커버리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어느 정도나 중요하게 작용하는가. 이를 위하여 증상 기능 그리고 리커버리가 삶의 질에서 차지하는 설명력의 정도를 비교한다. 그러니까 증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과 기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과 리커버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연구 목적이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가, 이를 위하여 증상과 기능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리커버리가 매개 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증상이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증상이 리커버리에 영향을 미치고 리커버리를 통해서 결국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기능이 리커버리를 통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자, 이것을 리커버리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를 한번 검증해 보겠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첫 번째 목적은 척도를 개발하는 것. 두 번째 목적은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이 삶의 질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뭐, 요것에 대한 연구였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론적인 배경 중에서 리커버리라는 용어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서의 이론적 배경인데요. 이 이야기는 뭐 이후에 2009년도 논문들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들은 반복되죠. 짧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반복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 정리해 놓은 건제 박사 논문에 쓰여진 이론적 배경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 둔 거예요. 이론적 배경, 리커버리에 대한 정의. 자,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앤소니의 정의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앤소니가 1993년에 내린 정의. 를 읽어보겠습니다. 리커버리는 개인의 태도, 가치, 감정, 목표, 기술, 그리고 또는 역할이 변화하는 매우 개인적인, 즉, 개인 특유의 과정으로 묘사되고 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증상이나 기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개인의 태도가 변한다. 개인의 태도, 개인의 가치, 개인의 감정, 개인의 목표, 개인의 기술, 그리고 또는 물론 요 기술이 뭐 재활에서의 기술과 관련 있겠지만 그리고 또는 역할이 변화하는 매우 개인적인 즉 개인 특유의 과정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니까 리커버리는 질병으로 인한 제약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만족스럽고 희망적이며 공헌하는 삶을 사는 방식이다. 리커버리는 개인이 정신질환의 파국적 영향을 극복하며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자신의 삶의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목적을 발달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리커버리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앞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리커버리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요. 초기의 연구는 주로 소비자들의 수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후에 심층 면접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추가되었다. 그래, 지금도 보면 이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심층 면접법하고 수기 분석법하고. 그런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데이터 수집해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이런 양적 연구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양적 연구가 전혀 수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양적 연구도 그래도 꽤 많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대세는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와 소비자들의 수기 분석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 연구는 양적 연구예요. 양적으로 측정을 해서 통계 분석을 해서 양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수기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점이 뭐냐? 첫 번째, 소비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점은 리커버리는 당사자 본인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당사자 본인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수기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는 리커버리 경험, 그러니까 리커버리 익스피어리언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경험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당사자들이 경험한 리커버리 익스피어리언스를 전문가들은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내적이고 주관적이고 심리적 경험이므로 리커버리 그 자체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수량화할 수 없고, 없으며, 오직 현상학적인 방법으로만 접근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심층 면접법을 통한 그런 질적 분석 연구 방법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수량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리커버리 자체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수량화할 수 없으니까, 리커버리를 조금 다른 개념, 그러니까 저 같으면 리커버리 애티튜드, 재기 태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요거를 조금 다르게 조작적 정의를 내려서 그 조금 다르게 조작적 정의를 내린 그거를 관찰하는 것이죠. 리커버리 그 자체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수량화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거 왜냐하면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적 경험이기 때문에 내적이고 주관적이고 심리적 경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소비자들은 질병 또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개인은 질병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질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재기는, 리커버리는 개인의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즉,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이다. 자, 앞에서 리커버리는 경험이다. 내적 경험이다. 내적 경험, 주관적 경험, 심리적 경험이다. 이야기인데,
한마디가 더 덧붙여지죠.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이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내적 경험, 주관적 경험, 심리적 경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이다. 상호작용한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다. 받고 주고 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수기에서 소비자들은 리커버리가 어떤 방향성을 지닌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자부심, 질병과는 무관한 자기 개념, 즐거움, 행복, 희망, 그리고 낙관주의를 획득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리커버리는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하고 발달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 변화 과정은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질적 변화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때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걸 그냥 번역하면 변형이다. 또는 경우에 사람에게 적용하면 변신이다. 변신이라면 좀안 좋은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눈곽 감고 그냥 재탄생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지금도 이 번역이 뭐 마땅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의미상 사람이 통째로 바뀐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환골 탈퇴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사람이 완전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 발달, 성장하는데 단순히 그냥 변화, 발달,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통째로 바뀌는, 기도한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전과는 달라진다. 그런 성장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 이러한 개인의 변화, 발달, 성장, 재탄생 과정은 개인마다 서로 다른 경과를 밟는다. 즉, 개인 특유의 과정이다. 각각의 개인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과정을 밟는 게 아니라 각자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거쳐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과정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리커버리의 변화 단계와 공통적인 경험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변화, 발달, 성장, 재탄생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 무엇인지를 제안하였다. 자, 리커버리가 개인의 변화, 발달, 성장, 재탄생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가장 빈번히 강조되는 점은 자아 정체감의 변화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란 어떤 존재인가? 에 대한 이 인식의 변화다 하는 것이죠. 즉, 리커버리는 질병 중심적인 자아 정체감 대신 질병과는 무관한 자아 정체감을 획득해가는 과정이다. 질병 중심적인 자아 정체감, 자기를 환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자기를 정신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자기는 절대로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절대로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건다 질병 중심적인 자아 정체감이에요. 대신에 질병과는 무관한 자아 정체감이다. 그래, 나는 조현병, 조울증 이런 병이 있어. 그런데 그게 뭐? 그건 나의 일부분일 뿐이지. 나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나는 음악가야. 나는 미술가야.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이야. 나는 뭐 어떻든 사람이야.라고 자신을 질병하고는 질병을 한쪽으로 밀쳐내고 질병과는 무관하게 자기를 새롭게 정의한다. 나는 저 조울증 크리에이터야. 우리 조우님 같으면. 그런 것이 질병과는 무관한 자아 정체감이죠. 자, 이것은 또한 자부심, 삶의 의미와 목적, 유능감, 목표 지향, 자신과 삶에 대한 통제감, 행복감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커버리에서는 무엇을 측정하는가? 종속 측정치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과연 리커버리가 지금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라고 하는 걸 측정하려고 할 때, 자, 리커버리 자체는 측정을 못하니까, 리커버리하고 조금 다른, 리커버리를 다른 걸로, 조금 다른 걸로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이걸 측정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측정하느냐? 자부심. 그의 자부심이 과연 이전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느냐? 자부심이 어떠냐? 자부심이 종속 측정치고, 자부심. 삶의 의미와 목적, 유능감, 목표 지향, 자신과 삶에 대한 통제감, 행복감. 이런 것들이 종속 측정치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치료 모형이나 재활 모형에서는 치료 모형에서는 증상이 종속 측정치가 되는 것이고 증상이 이전보다 경감되고 있나 없잖아 증상이 종속 측정치가 되는 거 재활 모형에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능은 크게 일과 관련된 기능 대인관계와 관련된 기능 이렇게 기능이 종속 측정치가 되는 것인데 비해서 리커버리에서는
이런 것들, 자부심, 삶의 의미와 목적, 유능과 목표 지향, 자신과 삶에 대한 통제감, 행복감, 이런 게 이제 종속 측정치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수기에서 소비자들은 리커버리가 목표점 또는 종착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도달할 수 없는, 끊임없이 추구되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어떤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리커버리는 여행길, 저니, 여행길, 저니 또는 길, 패스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그것은 늘 한결같지 않고 직선적이지도 않으며 전진과 후퇴가 있다. 이렇듯 리커버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요약을 해본 거예요.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 용어의 의미가 뭐냐? 제가 요약을 해볼 때 리커버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 리커버리는 과정이다.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다. 그다음 또 하나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리커버리는 주관적인 느낌과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즉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개인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용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리커버리에 대해서 정의한, 저의 정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리커버리는 개인이 질병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개인 특유의 심리적 발달 과정이다.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고 성장하는 개인 특유의 심리적 발달 과정이다. 개인이 질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개인 특유의, 각각의 개인마다 고유한 개인 특유의 심리적 발달 과정이다. 리커버리는 심리적 발달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 용어의 번역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리커버리는 병이 아니라 삶과 관련된 용어이다. 리커버리의 초점은 질병이 아닌 성장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것은 복구가 아닌 재탄생, 트랜스포메이션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회복은 되찾거나 돌이킴, 재기는 다시 일어남으로 되어 있다. 회복이라는 용어는 원래의 상태를 복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의료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증상의 경감 또는 제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회복으로 번역할 경우 리커버리 개념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병과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삶과 관련된 용어다. 그런데 회복이라고 하게 되면 자칫하면 병에서의 증상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과 관련된 회복, 삶에서의 회복, 삶으로부터의 회복, 무너진 삶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리커버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리커버리라는 용어의 뜻이 뭐냐? 무너진 삶으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게 리커버리다. 이걸 달리 말하자면 역경을 통한 성장이다. 이게 리커버리다. 이게 리커버리라는 용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왜 우리가 리커버리를 회복이라고 번역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리커버리라는 용어를 먼저 받아서 쓰기 시작했는 게 우리 AA 모임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거든요. 학자들이 쓰기 시작한 게 1980년대에, 그러니까 미국의 AA 모임에서, AA 모임이 쓰던 리커버리라는 용어를 그대로 우리나라 AA 모임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 회복이라고 번역했는데, 왜 회복이라고 번역하느냐면, AA에서는 리커버리를 영성회복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지는 절대적인 신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결국 방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은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절대적인 신으로부터 자신이 멀어졌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시 그 신에게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리커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AA에서는 12단계, 회복의 12단계라고 하는데, 알코올 중독에서. 그 12단계가 하나님에게로 다시 나아가는 과정. 내지는, 절대적인 신에게 다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영성회복이에요. 철저하게, AA에서는 회복의 개념이 뭐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그냥 영성회복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A 그룹에서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번역해도 아무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는데, 이제 조현병 조울증에서 이것을 리커버리를 회복이라고 번역하니까 이것을 뭐 영, A, A, 이 조현병 조울증에서 이 회복의 개념을 영성 회복이라고 또 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전인적 회복의 의미고 삶에서의 회복의 의미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조현병 조울증의 이 용어를 그대로 회복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자꾸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자꾸 증상으로부터의 회복, 병의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이윤영 선생님께서 쭉 제목을 쭉 뽑아준 그 논문 목록들 한번 쭉 검토해 보시면 제가 그때 상당수 논문에서 그 회복을 증상의 경감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논문에서는 능력의 회복, 꽤 의미로 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증상이나 능력, 기능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리커버리라고 하는 건 무너진 삶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 역경을 통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아무리 이걸 재기라고 하는 번역도 제가 재기라고 썼지만 사실은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재기라고 하게 되면 또 잘못하면 사회적 성공을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의 뜻이 전달이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용어를 뭐라고 번역할까 참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지금 번역이 마땅치 않으면 외래어를 그대로 쓰자. 그냥 리커버리라고 그대로 쓰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후에 그냥 이 주제로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쓰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리커버리라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쓰시도록 권하고 싶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론적인 배경 중에서 리커버리 측정 도구의 속성과 명칭.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리커버리는 직접 측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 자, 측정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 이야기죠. 그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리커버리의 측정. 본 연구는 리커버리를 개인이 질병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개인 특유의 심리적 발달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요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쭉 선행 연구들이나를 쭉 검토한 뒤에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요 제가 정의한 내용을 요게 다시 한번 이제 써드린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리커버리는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속성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리커버리 자체는 객관적으로 관찰하거나 수량화할 수 없으며 오직 현상학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하다. 그러면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나 이러한 점은 다른 모든 심리적 변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모든 심리적 변인들은 가설적 구성 개념이며, 따라서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은 개념인데 가설적인 개념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자체를 관찰하거나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심리적 변인을 측정하려면 먼저 그 개념을 관찰 가능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재정의해야 하는데, 이 재정의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심리적 변이는 다 조작적 정의를 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제 논문만이 아니라 모든 심리학 연구는 다. 그래서 모든 심리학 연구의 맨 앞부분에 보면 개념 설명하고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그러고 연구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어때? 자, 모든 심리적 변이는 심리 주관 차원 또는 행동 기능 차원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리커버리의 경우 아직까지 행동 기능 차원에서 이를 측정하는 도구는 개발되지 않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리커버리 척도들은, 미국에 나와 있는 모든 리커버리 척도들은 모두 리커버리를 심리 주관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리커버리 측정 도구들은 리커버리라는 용어 대신에 리커버리 태도, 리커버리에 대한 견해, 리커버리 오리엔테이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커버리를 심리 주관 차원, 즉 태도 차원에서 정의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할 척도의 구성 개념은 리커버리 그 자체가 아닌 리커버리 태도이다. 따라서, 그러니까 리커버리, 재기 그 자체가 아닌 재기 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할 척도의 명칭은 재기 태도 척도라고 할 것이다. 리커버리 태도 척도다. 재기 태도 척도다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할 것이다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배정규 선명자 이종구의 2009년도 논문 정신장애인 재기 태도 척도 개발하고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8관 2호 605쪽에서 627쪽에 이제 그 척도 개발 연구 결과가 정리가 되겠죠. 이것은 배정규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1 자료를 재분석하고 결과를 일부 수정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 논문에, 그러니까 2009년도 배정규 선명자 이종구 2009년도 논문의 맨 뒤에 보면은 이 척도가 부록으로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에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 부록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2009년도 논문의 맨 앞부분입니다. 초록, 맨 앞부분, 초록의 맨 앞부분이에요.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 대기, 제기 태도 척도, The Recovery Attitude Scale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데 있다. 정신장애인 340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121개 예비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7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7개 요인은 첫 번째, 친구와 이웃에 대한 만족, 두 번째 지원 체계에 대한 지식, 세 번째 인생에 대한 희망과 낙관, 네 번째 병의 수용, 다섯 번째 가족과 친척에 대한 만족, 여섯 번째 병 대처에 대한 지식, 일곱 번째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과 낙관이다. 탐색적 요인 분석 과정에서 사용의 간편성을 고려하여 각 요인별로 문항의 의미상 중복이 적으면서 요인 개수가 큰 6개 문항씩 총 42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래서 42문항으로 된 121개 예비 문항으로부터 출발해서 42개 문항으로 된 척도를 개발했다. 제기태도 척도를 개발했다. 그 이야기예요. 척도 개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심리적 변인에 대한 척도 개발과 또 심리적 변인에 대한 측정에 전문화된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의 출발 배경 자체도 그래요. 원래는 철학에서 다루던 주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되겠다. 맨날 저렇게 사변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관찰하고 측정하고 측정했는 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학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관찰과 측정 그리고 분석 통계 분석, 이게 이제 강조가 되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이 척도 개발과 측정에 전문화된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요하면 척도를 만들어내서 이때까지 측정 못하던 거 측정해낸다. 그게 심리학이다 하는 거예요. 척도 개발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 척도가 어떤 척도인지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 논문만이 아니라 다른 심리학 연구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심리학 연구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제기태도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 문항 선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예비 문항 선정을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수립하였다. 첫째, 제기태도의 요인 구조에 대한 모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레스닉 등이 제안한 4요인, 희망과 낙관주의, 생활만족, 지식, 그리고 역량강화, 4요인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기준으로 예비 문항을 선정한다. 예비 문항 선정할 때 아무 이론적 배경 없이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따라서 어떤 요인 구조, 이게 제기태도 척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핵심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학술적으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서 먼저 내가 일단 기준을 딱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문항들을 만들려고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레스닉 등이 제안한 4요인으로부터 출발했다. 둘째, 리커버리는 행동 기능 차원 또는 심리 주관 차원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된 척도들이 모두 리커버리를 심리 주관 차원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심리 주관 차원의 문항만을 예비 문항으로 선정한다. 셋째,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의 문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의 리커버리 경험을 반영하는 문항을 예비 문항으로 추가한다. 이런 원칙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칙하에 미국에서 개발된 7개 척도, 그러니까 뭐 척도 명칭은 여기 쭉 써놨는데, 뭐 ARAS, RAQ-7, RAQ-16, PVRQ, MHRM, RAS, RO,
등 7개 척도의 문항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레스니크 등의 아로라는 척도의 전체 49문항과 레스니크 등의 49문항과 코리간 등의 RAS라는 척도, 코리간 등의 41문항 중 38문항을 예비문항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니까 레스니크 등의 49문항, 코리간 등의 38문항, 이게 일단은 출발할 때에 큰 덩치를 차지하죠. 그래서 예비문항을 채택하였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레스니크 등의 문항은 진술 방식이 다른 척도들과는 달리 1인칭으로 시작되지 않았기에 문항 번안 과정에서 모든 문장을 1인칭으로 시작하도록 수정하여 번안하였다. 한편 코리간 등에서 세 문항을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누구누구가 수행한 요인 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이 0.30 이하로 지나치게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 검토했던 세 문항은 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뺐다. 레스니크 등의 RO와 코리간 등의 RAS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척도의 경우 문항의 내용과 진술 방식이 예비문항 선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기에 예비문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리나라 환자들의 경험을 잘 반영하는 문항들을 추가하기 위하여 김지영의 2003년도 박사학위 논문에 수록된 환자들의 진술문, 이게 이제 리커버리에 대한 심층 면접법을 통해서 질적 분석을 했는 그 박사학위 논문인데, 그 박사학위 논문에 보면 심층 면접법을 했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의 진술문이 생생한 진술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진술문들을 참고해서 26개의 예비 문항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스니크 등의 사요인 중 생활 만족 요인의 하위 요인인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만족에 속하는 문항들이 대상을 모호하게 지칭한다고 판단되어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문항 8개를 새로 만들어 추가했다. 예로서 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좋아한다. 는 문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나는 친척들을 좋아한다. 나는 친구들을 좋아한다. 라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예비 문항은 총 1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고적으로 최종적으로 개발된 척도는 이제 42문항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어찌됐건 시작할 때 이렇게 1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출처는 레스니크 등의 RO 49문항 전부, 코리간 등의 RAS 41문항 중 38문항, 그리고 연구자가 개발한 34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들을 4점 평정 척도,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은 매우 그렇다로 실시하였다. 그 다음에 척도 선정과 자료 수집 자료 분석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척도 선정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제기태도 척도 예비 문항을 이런 방식으로 121문항을 선정했고, 그 다음 동시타당도 검증을 위한 척도를 선정을 했는데, 하나가 내면화된 오점 척도, 하나가 희망 척도, 를 선정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척도를 개발했는데 이 척도가 제대로 개발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알려고 하면 다른 척도들하고 상관관계를 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제기태도 척도가 제대로 되었다면, 예를 들어 희망 척도의 점수는 제기태도의 점수가 높아지면 희망 척도에서도 점수가 높아져야 될 것이다. 낮아지면 낮아져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두 개는 상관이 높아야 될 것이다. 아니, 이게 정적인 상관으로 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변인, 희망 척도를 정적 상관을 보일 거라고 해서 했는 거고요. 그다음 부적 상관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는 것은 오점 척도. 우리 스티그마를 심리학에서는 오점이라고 번역하는데, 뭐 낙인, 편견 이런 이야기할 때그 이야기죠. 그 스티그마 척도를 내면화된 스티그마 척도하고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기 태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내면화된 오점은 적을 것이고, 또 제기 태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 5점 척도에서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 이건 서로 반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적 상관을 가질 것이다, 마이너스 상관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척도를 동시타당도 검증을 위한 척도로 선정해서 검사를 실시할 때 같이 실시했다, 그 이야기죠. 자료 수집을 같이 했다. 자료 수집은 40개 기관에 1000부의 질문지를 배포했고, 25개 기관으로부터 704부를 배수했다. 자, 신뢰롭지 않다고 판단된 100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604명, 남자 373명, 여자 231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자, 자료 분석에서는 이 604명의 자료를 2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뭐 하나는 개발 집단, 하나는 교차 타당도 검증 집단으로 구분했다. 심리학에서는 척도를 개발할 때 반드시 두 가지 과정을 거쳐요. 하나가 탐색적 요인 분석,
이라고 하는 거라서 제가 앞에서 네 개의 요인 구조를 가지고 요게 맞겠다 해서 이론적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 연구에서는 나중에 일곱 개 요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척도가 몇 개의 요인을 가지고 있냐. 요인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속성을 가진 문항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요인을 찾아내는, 그래서 이 요인으로 묶이는 문항들만 채택을 하고 요인으로 안 묶이는 문항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해서 7개 요인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해서 다시 한번더 요인 분석을 또 돌린다는 거죠. 이걸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 해요. 그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적어도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려면 최소한 300명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고, 뭐 등등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이제 맞게 하느라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적 요인 분석에는 340명을 했는데 이 340명이 모두 다 조현병이다. 당시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지만 하여튼 모두 다 조현병 동질 집단을 했다. 왜냐하면 이 척도를 개발할 때, 처음 개발할 때 개발 집단은 각 동질 집단으로 해야 척도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 동질 집단으로 해서 척도를 개발하고, 그것을 나중에 교차 타당도 검증 집단 264명은 여기에는 조현병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심한 우울증도 있고 등등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집단으로 개발해서 분석을 했고요. 분석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총 7개 요인이 나왔다. 7개 요인에 각 6 문항씩만 남기고 나머지 다 버린 거예요. 7개 요인이 나왔는데, 요인이 뭐냐면 만족, 친구와 이웃에 대한 만족, 지원 체계에 대한, 그다음에 인생에 대한 희망과 낙관이 나왔고, 그다음에 병의 수용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가족과 친척에 대한 만족, 병에 대한 대처, 병 대처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낙관이라고 하는, 요렇게 총 7개 요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가 7개 요인 42문항인데,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이게 도대체 뭐냐 알려고 하게 되면, 자, 그러니까 7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기 태도라고 하는 건 이러이런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이런 7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7개 속성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이 친구와 이웃에 대한 만족, 지원 체계에 대한 지식, 인생에 대한 희망 낙관, 병의 수용, 가족과 친척에 대한 만족, 병 대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낙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개큰 요인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요인 속에는 여섯 개 문항씩이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는 거예요. 다 사전평정 척도로 되어 있고요. 사전평정 척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만족 1, 그러니까 친구와 이웃에 대한 만족이라는 요인은 어떤 문항이 들어있느냐. 첫 번째, 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들을 좋아한다. 두 번째,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다. 세 번째, 나는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라고 느낀다. 네 번째, 나는 사교적인 사람들을 좋아한다. 다섯 번째, 나는 친구들을 좋아한다. 여섯 번째, 나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이런 문항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또 역을 어떤 의미냐면, 이런 문항들에서 우리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대답할수록 그 사람이 지금 제기 태도가 좋다는 거예요. 제기가, 리커버리가 잘 되고 있다. 리커버리 진도가 많이 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아니다 라고 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그 사람은 아직도 리커버리가 잘안 되고 있다. 리커버리 태도가 좋지 않다 하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친구와 이웃에 대한 만족이라고 하는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체계에 대한 지식, 지식관에서 1 해서 지원 체계에 대한 지식인데, 자, 뒤에 이제 제 논문, 이 논문 2009년도 배정규 손명자 이종구의 2009년도 이 논문의 맨 뒤에 부록에 보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에서 쭉 5번, 6번, 7번, 8번, 이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순서로 쭉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척도를 사용하실 때그 척도에 순서가 요 여섯 문항씩 요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뭐 해서 요 순서로 쭉 나가는 거거든요. 1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뒤에 보면 척도는 그냥 그대로 복사해 쓰시면 되는데, 나중에 통계 처리하거나 할때 요인별로 분석하고자 한다면 요인별 분석 필요 없이
총점으로 하시고자 한다면 42개 문항에 총점을 그냥 쓰시면 되고, 요인별로 점수를 내시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6문항씩 딱딱 끊어서 맨 앞에가 만족 1, 그 다음에 지식 1, 그 다음에 희망 낙관 1,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원 체계라는 지식인데요. 7번, 나는 정신장애인 가족협회가 어떤 조직인지, 어떤 일들을 하고 하는지 알고 있다. 8번, 나는 정신장애인들끼리 만나는 자조 모임에 대해 어떤 모임들이 있는지 알고 있다. 9번, 나는 내게 도움이 되는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과 전문가들을 알고 있다. 10번, 나는 직업 훈련을 시켜주거나 직업 소개를 해주는 기관들을 알고 있다. 11번, 나는 내가 사는 지역 내에 어떤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 시설들이 있는지 알고 있다. 12번, 나는 자조 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 이것이 지원 체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희망 낙관. 13번, 내게는 성공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 14번,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5번, 나는 내 장래에 대하여 희망적이다. 16번, 나는 새로운 일들에 도전한다. 17번, 나는 나의 노력에 대하여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18번, 나는 치료나 재활 서비스를 통하여 나 자신을 선택하고, 나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 그 다음에 병의 수용에 대한 문항입니다. 요거는 앞에 선행 연구에는 없던 요인이 나온 거예요. 자, 나는 내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나는 내가 다니는 병원과 재활기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꾸준히 약물 복용을 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받고 있는 치료나 재활 서비스가 힘든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나는 내가 받고 있는 치료와 재활 서비스가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느낀다. 나는 정신질환이 한편으로는 내 삶에 좋은 역할을 했다고 느낀다.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요인은 가족과 친척에 대한 만족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일들을 좋아한다. 나는 가족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만족한다. 나는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낀다. 나는 집에서 내 사생활이 존중되고 있다고 느낀다. 내게는 특별히 가까이 지내는 친척이 있다. 그 다음에 요인 6. 그건 병 대처에 대한 지식인데요. 나는 나 자신의 증상에 잘 대처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의 재발 경고 신호를 초기에 알아챌 수 있다. 그다음 비록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나는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있다. 나는 내 병에 대하여 그리고 병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 나는 할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게 내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나는 병이 낫기 위해선 일을 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다음에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과 낙관. 나는 언젠가는 내 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나는 5년 후에는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질 것이다. 정신질환은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 나의 증상은 일시적으로만 문제가 되며 대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모든 병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낫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더 나아지도록 할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타당도라고 해서 제가 앞에 내면화된 오점과 희망과의 상관관계를 본다 했잖아요. 희망과는 다 정적 상관이 나왔고 전체 다 별표 붙어 있는 건다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면화된 오점과는 거의 부적 상관이 나왔다. 7개 중에서 6개가 부적 상관이 나왔다. 하나 빼고는. 그래서 동시타당도가 있는 걸로 보인다. 이야기고 선행연구에서는 이렇게 4가지 지식, 역량강화, 그리고 희망과 낙관주의, 그리고 삶의 만족이라고 하는 이네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7가지 요인으로, 나왔는데, 그 관련성을 서로 분석해 보자면, 서로 이렇게 관련이 되는 것 같다 하고, 이건 논의에서, 이건 뭐, 논문의 결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논의에서 이렇게 선행 연구하고 비교해서 논의를 했다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기 태도 척도는 그렇게 해서, 총 7개 요인, 42문항으로 구성된 제기 태도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척도를 이용해서 이제 이 연구를 한 거예요. 배정규 손명자 이종구 2009년도 정신장애인 제기 태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권 3호 811에서 831쪽. 이 연구는 저의 박사학위 논문, 2004년도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2의 자료를 재분석하고 결과를 일부 수정해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다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논문의 초록 앞부분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제기 태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증상, 기능, 사회적 지지, 그리고 경제 수준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제기 태도가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정신장애인 520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은 제기 태도가 43%, 경제 수준이 8%, 기능이 8%,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2% 순이었고, 증상은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보면 증상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볼땐 증상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그 이야기, 증상이 더 심하거나 안거나 간에 그것보다 다른 더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 제기 태도, 경제 수준, 기능, 사회적 지지. 자, 선행 연구들과 단계적 회귀 분석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증상, 기능, 사회적 지지, 그리고 경제 수준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제기 태도가 매개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적 모형, 제기 태도 매개 모형을 개발하였고 그걸 검증하였다 하는 것이죠. 자, 연구 대상은 1000부의 자료를 54개 기관에 배포하여 38개 기관, 재활기관 32개소, 정신병원 6개소에서 회수된 520명, 남자 315명, 여자 20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는 첫 번째가 앞에 연구에서 제가 개발한 제기 태도 척도 42문항, 그 다음에 희망 척도 12문항, 이건 외국 거를 번안했는 거고요. 양성 및 음성 증상 척도라고 해서 펜스 30문항, 요거는 시도를 하고 각 기관에서 전문가들한테 평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거 전문가들이 수고를 많이 해준 거죠. 이 520명 자료를 전문가들이 전부 다 펜스 평정해 준 거예요. 이 기관에서 회신해준 38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펜스 평정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 평가 척도 40문항. 요거는 2001년도에 저하고 손명자 교수님하고 저하고 등등 이 개발했던 이 기능 평가 척도를 요 연구를 하면서 분석해서 40문항으로 압축한 거예요. 압축하고 그걸 이제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지지 척도 25문항. 요건 국내에 개발되어 있는 사회적 지지 척도를 썼고, 삶의 질 척도 25문항. 요것도 국내에서 개발되어 있는 삶의 질 척도를 사용했고요. 그렇게 해서 6개로 했는데, 자, 제기 태도 매개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요겁니다. 요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죠. 증상에는 크게 보자면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일반 정신병리 증상이 있는데, 펜스라고 하는 걸로 측정했고, 기능에 총 8개 하위 요인들이 있는데, 과업 수행, 직업 기능, 대화 기술, 가사 관리, 대인 관계, 생활 문제 해결 기술, 위생 건강 관리, 병식과 도움 행동, 대인적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요 기능 8개로 된요 기능과, 그 다음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그 다음 기타의 변인들, 연령, 투병 기간, 기타의 변인, 요런 변인들이 있는데, 이 변인들이 삶의 질에 다 직접 영향을 미칠 거냐, 화살표가, 아니면 제기 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 그 정도를 한번 비교해 보자. 제가 가설을 세우기는 다들 직접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제기 태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기 태도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앞에서도 봤듯이 제가 개발한 그 척도잖아요. 지식, 지원 체계에 대한 지식, 병 대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희망관악관, 그 다음에 병에 대한 희망관악관, 친구와 이웃에 대한 만족, 가족과 친척에 대한 만족, 그리고 병의 수용이라고 하는 이 7개가 이게 제기 태도 그죠. 그 다음에 삶의 질은 경제적 영역, 일반적 영역, 신체적 영역, 직업 사회적 영역, 정서적 영역에 대한 삶의 질 이야기죠. 자, 요렇게 해서 요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제기 태도를 거쳐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제기 태도를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한데 저는 매개할 것이다 라고 가정했다. 연구 결과를 해보니까 여기 점선으로 나온 건 효과 없더라 이야기예요. 실선은 효과 있더라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증상은 직접적으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증상이 있으면 제기 태도에 약간의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기능은 직접적으로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제기 태도를 통해서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더라. 사회적 지지도 직접적으로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제기 태도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더라. 경제 수준은 삶의 제기 태도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더라. 요 연구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제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
그걸 볼때 삶의 질에 대해서 증상, 기능, 사회적 지지, 경제적 수준, 재기 태도가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봤더니 가장 큰 것이 재기 태도 총점. 요게 설명력이에요. 43%. 그 다음에 경제 수준이 8%. 기능 총점이 8%. 사회적 지지가 2%. 희망이 1%.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요게 설명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설명력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변인 1위, 그러니까 재기 태도가 제일 큰 요인으로 나오면 이게 다 다른 거에 공통된 부분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더 실제보다는 과장되게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에 먹히고 나서 나머지가 두 번째 거에 들어가고 또세 번째 건그 나머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43%다, 8%다, 8%다, 2%다, 1%다라고 하더라도 공정하게 생각하자면 예를 들어서 한 30%, 예를 들어서 한15%뭐 등등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겠죠. 될 텐데 어찌됐건 설명력은 제일 큰 설명력을 지닌 것이 공통된 다른 요인들하고 공통된 것까지를 가져가 버리니까 더 크게 좀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어찌됐건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미 있는 이야기죠. 재기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경제 수준, 기능, 사회적 지지 등이 중요하고 희망이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재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기에서 재기 태도에 증상과 기능과 사회적 지지와 경제적 수준, 기타 등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두고 연구를 했는데, 봤는데, 보니까 재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희망, 55%. 희망이 재기 태도에 대한 설명력이 55%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기능이 5%, 사회적 지지가 2%, 펜스 일반 정신병리가 2%로 부정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이 기능과 사회적 지지는 5%, 2%밖에 아닌 걸로 나오지만, 대신에 직접 경로가 있다. 5% 영향을 미치고 2% 영향을 미치지만, 남은 직접 경로를 통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재기 태도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희망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처럼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매일처럼 우리는 희망을 처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정신장애인 기능 평가 척도 단축형. 요거는 연구 일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단축형을 만든 거예요. 이 척도는 기능평가 척도 단축형은 선명자 등의 아래 연구로부터 시작했다. 선명자 박동근, 최영희, 이선희, 배정규가 정신장애인 기능평가 도구 개발 연구회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권 4호 731-749쪽 요 논문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배정규 박사학위 논문에서 문항을 축소했다. 처음에는 8개 요인 54개 문항으로 만들었다. 8개 요인 40개 문항으로 줄였고 이후에 단축형을 개발했다. 6개 요인 24문항. 왜이 단축형을 개발하느냐 하면 그 문항수가 많으면 현장에서 아무래도 사용이 덜 되거든요. 그래 똑같이 54개 문항으로 측정하던 걸 24문항으로 할수 있다면 24문항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문항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의 배정규의 2009년도 논문으로 제가 발표했습니다는 거예요. 정신장애인 기능 평가 척도 단축형 FAS-S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권 4호 1025쪽에서 1047쪽까지로 했습니다. 이야기고. 자, 이 척도는 1차 요인 6개, 2차 요인 2개 해서 사전 평정 척도입니다. 1차 요인이 위생, 건강 관리, 병식과 도움 요청, 생활 문제 해결 기술이고, 요것이 세 개는 2차 요인의 일상생활 기능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화 기술, 과업 수행, 대인관계, 요세 가지 1차 요인은 2차 요인의 사회적 기능에 들어가는 것이고, 요렇게 해서 1차 요인과 2차, 1차 요인 6개, 2차 요인 2개로 된 사전 평정 척도로 된,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로 된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하는 이야기고. 이 척도는 역시 이 논문 부록에 수록되어 있죠. 배정규 2009년도 정신장애인 기능 평가 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라고 하는 이 한국 심리학회지 논문에 이게 부록에 보면은 이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록에 고 문항의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번호가 요런 의미입니다. 부록에서 밝혀주지 않았지만 제가 요번에 요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했죠.
이전에 논문에서도 이렇게 정리해서 딱 실어뒀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총 24문항의 1번부터 12번까지는 일상생활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고, 13에서 24번까지는 사회적 기능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1, 2, 3, 4는 위생건강관리, 5, 6, 7, 8은 병식과 도움 요청, 90, 11, 12는 생활문제 해결 기술, 그 다음에 13, 14, 15, 16은 대화기술, 17, 18, 19, 20은 과업수행, 21, 22, 23, 24는 대인관계. 이렇게로 문항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고요. 자, 제가 이것도 한 문항씩 읽어 볼게요. 자, 일상생활 기능에 들어가는 문항들이 어떤 거냐? 1번, 나는 매일 아침 세수를 한다. 2번, 나는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이를 닦는다. 3번, 나는 한 번에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는다. 4번, 나는 음식을 적당한 속도로 먹는다. 이게 위생 건강 관리와 관련된 것이고요. 이게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능 척도잖아요. 지금 이것은 정신장애인의 기능 평가 척도거든요. 이 기능이 어떤가? 우리가 리커버리 말고 재활, 치료 재활, 그리고 리커버리라고 이야기할 때 재활에서 중요한 게이 기능이거든요. 이 기능 수준을 높여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때 이제 위생 건강 관리에 해당하는 것이 1, 2, 3, 4. 그다음에 5번, 나는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의사와 상의한다. 6번, 나는 몸이 아프면 적절히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한다. 7번, 나는 잠을 못 자거나 증상이 변화되면 의사와 상의한다. 8번, 나는 담당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이게 병식과 도움 요청. 9번, 나는 혼자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한다. 10번, 나는 혼자서 은행을 이용한다. 11번, 나는 혼자서 동사무소를 이용한다. 12번, 나는 혼자서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등을 이용한다. 이것이 생활 문제 해결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대화 기술, 사회적 기능에서 대화 기술과 관련된 것은 13번, 나는 상대방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14번, 나는 적절한 속도로 이야기한다. 15번, 나는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한다. 16번, 나는 말의 양이 적절하면서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17번, 나는 해야 할 일을 빨리 파악한다. 18번, 나는 일에 대한 지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19번, 나는 시간에 맞춰 일을 해낸다. 나는 주어진 일을 끝까지 수행한다. 과업 수행에 대한 이야기. 21번, 나는 가족들과 자주 대화를 나눈다. 22번, 나는 가족에게 나의 생각과 기분을 적절하게 표현한다. 나는 23번, 나는 각종 친목단체에 참여한다. 24번, 나는 집안 행사에 참여한다. 이것이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총 24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이야기고, 요 척도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누군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평정 척도로 변환해서 개발하는 그런 연구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평정 척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지금의 척도는 당사자가 스스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 체크하게 되는데, 이걸 부모가 체크하는 걸로, 그러니까 나는 이라는 이 지시문만 바꾸면 되죠. 이거 다 빼버리든지, 그냥 매일 아침 세수를 한다, 하루에 적어도 한번 일을 뽑는다, 주어만 다 빼버리면 이게 평정 척도가 될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또는 전문가가 평정하는 평정 척도로 만들든지. 그래서 실시에서 그냥 분석만 하면 평정 척도는 그냥 쉽게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연구를 할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이네 편의 논문 가지고 발표했는데, 의의는, 연구의 의의는 박사 논문으로 시작해서 이제 후속 연구 세 편을 통해서 첫 번째, 실용적인 척도를 두개 개발했다. 제기 태도 척도라고 하는 7요인 42문항 4점 평정 척도로 된이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제기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현장 연구에서 지금 많이 안쓸 가능성이 있어요. 다들 검색어를 회복이라고 검색해서 회복 태도 척도 이렇게 찾는데 없으면 누락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하다면 이 리커버리 연구에서 이 척도가 좀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상당히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쉽게 개발해뒀어요. 그리고 제가 자부하건대 희당한 척도 아닙니다. 제대로 잘 개발한 척도예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심리학의 척도 개발과 측정에 전문화된 학문 분야입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제가 자부하건대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척도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개발한 척도하고는 제가 볼때 척도 개발이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쳐야 될 절차를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확인적,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동시 타당도 등등등등 해서, 이 문항 선정 과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꼼꼼하게 제대로 거쳐서 개발하기 때문에 이건 좋은 척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제가 볼때 리커버리에 대한 연구,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때 제척도를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야기. 그 다음에 기능평가 척도 단축형. 이것도 제가 볼땐 개발이 잘된 척도예요. 1차 요인 6개, 2차 요인 2개, 24문항 4점 평정 척도. 이것도 현장에서 연구에 쓸수 있으면 많이 써주십시오. 당부를 드리고요. 첫 번째는 하여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척도를 2개 개발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제기 태도가, 그러니까 리커버리 태도가, 리커버리 애티튜드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달리 말하면 통계적으로, 달리 말하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입증했다, 증명했다 하는 것이죠. 리커버리 애티튜드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확실하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입증했다. 그러니까 리커버리 애티튜드라고 하는,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 변인 자체가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다 하는 데제 연구의 의의를 둘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표에 포함된 논문은 이네 편의 논문입니다. 저의 2004년도 논문, 정신장애인의 제기태도와 삶의 질 박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논문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국 심리학회지에 발표된, 2009년도에 발표된 논문 3편인데, 제 연구로부터 무언가 아이디어를 얻고, 그래서 제 연구를 바탕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2004년도에 제 박사 논문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도 문항이 단축형이 아니고 문항 수도 더 많고 아직 덜 다듬었고, 그래서 2009년도에 저의 논문 3편 늘 보고, 여기에서, 여기에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척도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요 연구 결과로부터 이 연구 결과를 본인의 연구에 인용하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써 저의 박사 논문과 그리고 후속 연구 세 편에 대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발표를 한 시간 안에 마쳤어야 됐는데,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녹화는 끕니다.